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 모형 자동차로 빈 주차칸에 후진 주차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모형 자동차가 아닌 실전에서 빈 주차칸에 헷갈리지 않고 어떻게 쉽게 주차하는지 설명드려 보겠다. 이 영상이 당신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놔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왔다봉! 먼저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자가 주차칸과 1m가량 쉽게 띄우기 위해서는 눈대중으로 얼추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맞출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동차의 구조를 통해 약간 눈대중으로 맞춰주면 얼마든지 주차칸과 내 차량 1m가량 쉽게 띄울 수 있어요. 자, 여기 A필러 대시보드 만나는 이 지점, 주차칸과 운전자의 눈대중으로 딱 봤을 때 겹쳐 보인다. 딱 겹쳐 보이죠? 대발이 손가락 겹쳐 보이도록 띄워주시면 요렇게 사이드미러 속에 주차선과 내 차량이 1m가량 띄워진 게 확인된다. 자, 못 믿으시겠다 하면 문을 열어봐 주셔도 1m가량이 띄워지면 이 정도 넓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대바리가 빈 주차칸에 1m가량 띄워줬고 이제 이 빈 주차칸에 후진 주차를 해보기 위해서 주차칸 끝선과 어깨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선은 주차칸 끝선이 아니라 처음 만나는 선. 자, 대바리가 표시해둔 요 라바콘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주차칸 끝선이에요. 그럼 우리 차량 기준으로 주차칸이 오른편, 왼편, 왼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핸들은 반대로 모두 감아 전진하는데 이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내가 맞추었던 주차칸 끝선이 이 선이 저 선 같고 저 선이 그 선 같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바리가 라바콘으로 표시해 놓았다는 거 한번 함께 보자고요. 자, 핸들은 주차칸 반대 방향으로 모두 감아 전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차칸 방향의 거울 속에 이 라바콘이 보여질 때까지 전진! 전진! 라바콘이 보여지네. 라바콘이 서 있는 저 주차칸 끝선이네. 운전자의 어깨와 맞췄던 주차칸 끝선이네 하는 그 시점이 바로 45도. 우리 차량의 뒷범버 주차 라인 90도의 절반 45도. 여러분들은 1m 띄우고 45도만 기억해 주시면 주차칸에 얼마든지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5도가 되었다면 우리 차량의 엉덩이 각도가 들어가기 이상적인 각도가 된다 했죠? 그러면 핸들은 다시 주차칸 방향으로 모두 감아 천천히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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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후진하냐? 양쪽 사이드미러 속에 주차선과 내 차량이 나란히 평행되어 보일 때까지 후진! 평행이네! 핸들은 원위치하여 맞아 후진! 후진! 주차 완성! 이렇게 1m, 45도, 주차칸 끝선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면 여러분들도 빈 주차칸에 쉽게 후진 주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처음 주차 연습을 할 때 주차된 차 옆에 주차 연습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괜히 피해는 주지 않을까 싶어 부담스러움 때문에 아무도 없는 빈 주차칸에 주차를 하려다 보니 이 칸이 저 칸 같고 저 칸이 내 칸 같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한 기준점을 정해둘 수 있도록 이렇게 차 옆에 빈 주차칸에 후진 주차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 만나는 선, 주차칸 끝선, 운전자의 어깨를 맞춰보도록 하겠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주차칸 끝선과 운전자의 어깨를 맞춰주셨다면 이 주차칸 방향의 미러 속에 조금 전 운전자의 어깨와 맞췄던 주차칸 모서리 또는 이 흰색 양가 차량의 전조등
흰색 차량에 전조등이 보일 때까지 전진해 주시면 된다. 자, 어깨에 맞췄으면 핸들은 주차칸 반대 방향으로 모두 감아 전진! 전진! 어? 모서리 또는 옆차 전조등이 보이네. 기어부터 후진기어로 변속해 주시고 핸들은 주차칸 방향으로 모두 감아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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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후진하냐? 양쪽 사이드미러 속에 내 차량과 주차선이 나란히 평행된 것을 확인했다면 핸들은 원위치하여 천천히 후진! 후진! 하시면서 옆차 사이드미러와 내 차 사이드미러가 일치할 때까지 후진! 주차 완성! 이렇게 주차된 차 옆에도 주차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 빈 주차칸에 혼자 나 홀로 연습하는 것보단 정확한 기준점을 세워둘 수 있어서 차 옆에 주차 연습해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주차 실력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대박아 정말 쉽게 잘 배웠다 댓글 한 줄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다.